방금 전에 이쪽 머플러가 흔들흔들 거려서 점검을 잠깐 받았는데요. 이 슈퍼트랩이 원래 좀 길어서 클립이 끝까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좀 얇은가 봐요. 그래서 조여도 풀린다 뭐 이렇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풀리면 끝단을 좀 잘라내서 더 깊숙이 박고 조이면 해결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, 모르겠습니다. 일단 좀 더 타보고. 쇼당맨님이 유튜브를 또 시작하시겠다고 하셔갖고 액션캠을 구매하셨다고 해요. 그래서 잠깐 사용법이나 뭐 이런 거 좀 보고 커피 한잔 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땅이 많이 젖어있고 얼어있고 막 이렇더라고요. 그래갖고 아 오늘 타지 말아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예 타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타야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꺼졌어요. 다 조였어요. 아, 지금? 네. 아, 그래요? 네. 어, 좋네요. 나 떨어질까봐. 안 떨어지려나? 안 떨어져요. 이거 어때요? 반전 됐어. 예? 네? 딱 이제 갈증을 알아가지고 이제. 켜놓으셔서 방전된 거예요? 아, 켜놓은 게 아니라 그냥 가만 냅뒀더니. 오! 한 열흘 됐잖아요. 아, 열흘. 아, 안타깝네. 이거 알아, 오늘. 어떻게 하니까. 타벅스로 가실까요? 일로 이렇게 가면 있는데. 아, 예. 한 바퀴 또 돌아야겠네요. 사부작 도시. 네네. 어우. 어? 뭔 일이지? 오, 이거 시동이 안 걸리네 갑자기. 저 잠깐 이거 봐주시겠어요? 아 네. 어? 아 고맙습니다. 아 이게 토실 끼니까 맨날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. 이거 순간 당황했어요. 예. 방전된 줄 알고. 아 이게 토시가 있어갖고 런 그 스위치가 꺼진지 모르고 시동 안 걸려서 방전된 줄 알고 아까 전에 저기서 아, 여기가 아니네. 하나 더 가야 되네. 아, 참. 어? 오늘 날씨 따뜻하네요. 5도 밑에는 원래 못 나가는 거였는데 예, 1도도 따뜻해요. 기분상 그런 건가. 여기 돼도 괜찮겠죠? 네. 아이고. 어, 어. 발판 안 내렸어요. 뭐, 아까 깨지는 소리가 났는데. 아, 튀었구나. 여기다가 달아야 된다는 거야.
여기 한 요 정도만 가리면 괜찮은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. 그죠? 그러니까 저는 딱 귀 있는 데다 나와요. 이만큼 내려대라 되니까. 주유를 하고 나면은 항상 배가 부릅니다. 밥을 안 먹어도 이렇게 바늘이 끝까지 올라와 있으면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, 그렇죠?